제가 클렌징을 엄청 변화를 많이 줘봤어요. 가볍지만 진짜 세정력은 정말 무시를 못하거든요. 제가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피지 그 똥땡이들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확실히 없어져서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모든 나이트 루틴마다 얘를 쓰고 있어요. 진짜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제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씻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화장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화장 자랑도 하고 오늘 같이 나이트 루틴도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랑도 할 겸 오늘 같이 나이트 케어 루틴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이트 루틴은 제가 평소 자주 쓰던 제품들만 좀 소개하고 싶은 꿀템들, 그리고 여름철에 좀 화끈화끈하고 이렇게 지금 피지도 많이 올라온 게 보이죠? 집에서 또 케어를 하는 조금 늦은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씻으러 갈게요. 여러분, 여기는 저의 욕실인데요. 욕실이라서 조금 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머리를 지금 묶어주고 오늘 완전 풀 메이크업이라서 메이크업을 다 지워야 돼요. 일단 여름철이 되면서 제가 클렌징을 엄청 변화를 많이 줘봤어요. 기존에 잘 쓰던 애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트러블도 한번 올라오고 조금 좀 속상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클렌징 변화를 진짜 많이 줬는데 이것저것 써보다가 요즘 잘 정착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단은 얘는 비플레인의 녹두 클렌징 오일입니다. 얘 원래 녹두가 피부를 좀 맑게 투명하게 해주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고 좀 사용량도 보이죠? 여름 내내 썼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녹두 요거 클렌징 오일은 처음에 브랜드에서 한번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올리브영에서도 내돈내산으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는 이건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거고 하나는 제가 또 쟁여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손등 위에 이렇게 짜볼게요.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먼저 살짝 묻혔는데 다른 클렌징 오일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거는 엄청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고 진짜 기름처럼 들들들들들 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써보면 생각보다 엄청 가볍고 많이 미끌거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진짜 식용유 같은 기름이 아니라 가벼운 제형감이라서 피부에 롤링을 했을 때도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피부에 문질문질 해보면 엄청 가벼운 게 느껴지고 딱 한 줄평으로 소개를 해보면 가볍지만 진짜 세정력은 정말 무시를 못하거든요. 제가 눈을 지워볼 건데요. 오늘 엄청 진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은 가볍고 순하면 세정력이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손가락으로 통통통통 문질렀을 때 세정력도 좋고 얘는 제가 손으로 뚝뚝뚝뚝뚝 문질러도 전혀 눈에 가까이 들어가도 따갑지가 않아요. 카메라를 조금 더 당겨봤는데요. 이미 화해에서는 제품력을 이미 인증을 받은 애고 제가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집에 이런 해면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런 해면으로 블랙헤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블랙헤드를 녹일 때 클렌징 오일로 녹이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댓글 보니까 블랙헤드 녹이려고 클렌징 오일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댓글 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꿀팁은 이런 해면으로 코끝을 가볍게 살살살살 문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블랙헤드 제거를 하려고 과한 필링이나 스크럽을 썼을 때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클렌징 오일만 썼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해면으로 콩콩콩콩 하고 문질러주면 지금
블랙헤드나 피부에 있는 노폐물, 각질 제거도 할 수 있으면서 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의 완전 꿀팁이에요. 여름철에 제가 클렌징 라인을 많이 바꾸면서 터득한 방법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클렌징을 하다 보니까 따로 제가 뭔가 스크럽이나 필링을 쓰지 않고서도 블랙헤드, 노폐물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면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훨씬 더 좋고 일단 이 클렌징 오일 자체가 엄청 순하거든요. 턱에도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얘도 가볍게 탁탁탁탁탁탁 해변으로 관리를 하면서 블랙헤드도 녹이고 노폐물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물 묻혀서 가볍게 또 롤링 한 번 더 해주면 유화 과정을 더 거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클렌징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안까지 하고 나온 상태고요. 제가 지금 클렌징 오일만 사용을 해가지고 클렌징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클렌징 오일도 사용을 해봤어요. 꽤 오래 사용을 한 것도 있었고 이 제품은 알고 사용한 지는 지금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 오랜 시간을 알고 있진 않았는데 써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잔여감이 안 남는다는 거? 엄청 뽀독뽀독하면서도 그 클렌징 오일 특유의 미끌거림이 많이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특히 저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랑 블랙헤드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도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클렌징 오일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했을 때 블랙헤드 제거가 잘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못 느꼈는데 이 제품이랑 저렇게 해면이랑 꿀조합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 블랙헤드가 아니라 화이트헤드처럼 피부 위에 몽실몽실 올라오는 그 두더지 같은 블랙헤드들 있잖아요. 화이트헤드들 피지 몽실몽실한 애들 그런 애들이 엄청 없어졌어요. 제가 써보고 아 이거 진짜 괜찮다고 느낀 게 진짜 여기 위에 몽실몽실했었던 그런 피지 그 똥땡이들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확실히 없어져서 진짜 저 클렌징 오일 진짜 괜찮아요. 제가 아까는 막 저 화장실 아니라서 막 이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클렌징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진짜 높은 애예요. 이제 써보고서 오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진짜 올리브영 가서 저도 하나 샀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를 해도 되는데 진짜 한 번만 믿고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써보고 나서 아 이게 그 진짜 그 피지에 땡글땡글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완전 신기했어요. 원래 그 땡글땡글 애들은 아무리 패드로 각질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아 근데 그 피지 땡글땡글 애들이 없어져서 완전 추천. 아무튼 완전 엄청 연설을 했네. 그 다음에 다음은요. 얘는 뭐지? 에파클라의 K플러스 데일리 각질 로션 토너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화장솜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필리밀리 화장솜이에요. 이 필리밀리 화장솜으로 슥슥슥 결 정돈을 해줄게요. 오늘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피지도 난장판이고 피부도 많이 붉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완전 민감성을 위한 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각질 제거도 제가 다른 거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에파클라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저 클렌징 오일이랑 조합도 괜찮아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날에는 이거 에파클라 잘 쓰고 있어요. 라로슈포제 겁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일단은 뭐 벌써 바닥이 보이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얘는 폴라초이스의 클리니컬 나이아신아마이드 20% 트린트 먼트인데요. 여러분 얘 진짜 일단 시작부터 얘기하자면 얘 진짜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브랜드에서 이것도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약간 외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라는 거에서 약간 좀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게 어떻게 20%지? 약간 의심을 해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성분이랑 뭐 홈페이지 안에 브랜드 소개서를 읽어봤는데 브랜드가 엄청 탄탄하게 제품을 만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미백 기능성 화장품 안에 이런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미백에도 좋고 모공, 축소
이런 거에도 효과가 괜찮거든요. 피부결도 잘 잡아주는 성분이라서 미백 화장품이나 요즘에는 화장품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인데 이게 20%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약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썼는데 요즘에 만족해가지고 꽤 잘 쓰고 있고 지금은 하나를 또 주문을 해서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데 꽤 괜찮아요. 가격이 진짜 사악하긴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가격이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엄청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안에 다른 전성분 함유량도 봤을 때 꽤 괜찮아서 제가 요즘에 요 앰플 트리트먼트랑 요거 리페어 세럼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확실히 잡티나 뭐 미백 요런 쪽에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요 꿀조합으로 써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써보고 나서 이거 진짜 탐난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저 다 샀거든요. 오늘 완전 민감성을 위한 스킨케어 루틴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둘 다 쓰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피부가 좀 튼튼하신 분들한테는 요 라인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요 제품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요즘에 요 플라초이스 라인을 꽤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 제품들 진짜 괜찮아요. 몰랑이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언니는 약간 비밀스러운 제품들 잘 찾아낸다고. 저는 브랜드에서 제품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괜찮은 제품들은 제가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브랜드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전성분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함유량도 다 찾아보는데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저 보내주신 제품들도 있지만 마음에 들면 내돈내산 꼭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클렌징 오일도 사고 얘도 바로 사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앰플을 쭉쭉 발라줬어요. 근데 좀 그 마무리감은 살짝 아주 살짝 끈적이는 편이기도 하고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약간 따끔따끔 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피부 타입 보면서 고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냥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는 이제 그냥 뭔가 나의 하나가 된 기분? 엄청 자주 쓰고 있어서 그냥 요즘 모든 나이트 루틴마다 얘를 쓰고 있어요. 이 어성초 자체가 워낙 붉은기나 뭐 홍조, 피부 화끈화끈 거릴 때 이럴 때 올려두면 진짜 좋아가지고 저 밤에는 진짜 수면팩 하듯이 엄청 도톰하게 올리고 자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훨씬 더 진정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피부 타입 추천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얘는 수부지한테 추천을 한다고 써있기는 하지만 저는 건성인데도 잘 쓰고 있기도 하고 여름철에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도톰하게 꾸덕꾸덕하게 올려줄 거예요.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라인은 제가 너무 잘 써서 제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을 때 친구들은 좁쌀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저는 피부 붉은기 효과를 많이 봐서 진짜 좁쌀이나 뭔가 붉은기 이런 진정 쪽 라인을 찾으신다면 이 어성초 라인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사용을 하는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이 나츠는 2018년도 12월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루틴 영상에 다 등장을 할 정도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도 안에 호르몬에 영향이 가는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내성도 잘 안 생기고 사실 내성이 생긴 거를 제가 못 봤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내성이 생긴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쓰고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어떤 몰랑이 분이 진짜 쓰자마자 피부가 5일 만에 엄청 좋아졌다고 후기 사진도 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감동 소스윗. 저 엄청 구독자분들도 잘 쓰고 있다고 후기도 많이 남겨준 저의 아랑피 진짜 넘버원입니다. 얘는 진짜 모든 스킨케어 루틴에 가장 마지막에 쓴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나츠는 8차도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저를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다 써가지고 약간 얘가 침 뱉듯이 나와.
이렇게 일단 뿌려줬고요. 오늘 루틴은 엄청 민감하신 분들이 각질 제거를 하고 화이트 헤드를 관리하는 방법이랑 각질 제거를 했을 때 예민해진 피부 위에다가 진정까지 하는 루틴으로 해봤는데요.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피지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진정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루틴으로 가볍게 진짜 가볍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효과도 꽤 괜찮아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저의 초간단한 루틴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